웰빙 노래 세상. 노래와 사랑에 빠진 미녀와 야수의 흥겨운 무대로 출발합니다. 처음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돌핀 같은 방송 웰빙 노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경아 인사드릴게요. 네, 통증을 해소하고 암을 치료한다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는 엔돌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것인데요.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효과가 높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요, 우리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웰빙 노래의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요, 음악으로서 큰 감동의 물결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마구마구 건강해지세요. 아셨죠? 네. 자, 웰빙 노래 세상 오늘은요, 이달의 최고를 가리는 월장원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강원도 태백의 멋진 사나이 슈퍼스타를 꿈꾸는 강신용 씨가 부릅니다. 찐떠백의 금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호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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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비야
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토배기 진토배기 허연이나 붕어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토배기 진토배기 강원도 강릉에서 오신 한경숙 씨가 노래합니다. 사랑아. 목숨 다해 되돌아낸 그날까지 상처
오늘만큼은 긴장하지 않고 가슴으로 노래하고 싶으시대요. 서울의 나희진 씨가 부를 곡은 빈지게. 네, 웰빙 노래 세상 막강한 출연자들과 정말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 올장원님만큼 실력들이 정말 출중합니다. 절반밖에 듣지 않으셨어요. 아직 세 분이 더 남으셨으니까요. 점수를 차근차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소개해드릴 분들이죠. 바로 최고의 심사위원단들입니다. 성인 가요계의 마이데스 손으로 불리는 분이고요. 노래하는 작곡가 정인성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우, 모자 너무 예뻐요. 자, 한국생활음악협회 강릉지부장이신 김지훈님. 신종엽 방송제작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웰빙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남선녀 코러스 더샵과 하마 프로젝트 밴드를 함께 소개합니다. 야! 자,
월장원인 만큼 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가수를 모셨습니다. 우리 출연자들께서 가장 많이 선곡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천년바이고요. 멋진 인생이거든요. 멋진 인생 지금부터 함께 볼까요? 박정식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시 천생
도전 무대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은우 씨가 부릅니다. 모르나봐. 마음만은 뜨거운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강원도 횡성의 임채동 씨가 부르실 곡은 바람아 불어라. 거친 세상을 나 혼자 걷는다. 해가 지는 거리에 차가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시련을 이기면 밝은 날이 오겠지 저 태양은 비라도 내려라 가슴에 우리 뜨거운 눈물이 씻겨가게 하늘아 저 불타오는 태양과 같이 나에게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솔직한 매력을 지닌 인천의 이가야 씨가 부릅니다. 여자의 일생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가
세상 월장원전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의 출연자 노래 다 들었습니다. 아 과연 오늘의 최고는 어떤 분에게 돌아갈까요? 한 분이 뽑혀지는데요. 다섯 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심사위원들께 그 어려운 숙제는 남겨드리고 저희는 가수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외모는요 거의 똑같으세요. 청순함의 대명사, 가녀림의 대명사 임수정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데 난 왜 사랑받는데 난 왜 가슴 벅차도 눈물이 눈물이 나나 봐요. 사랑은 그리움 사랑은 왜 바람 불면 추울까봐 했어.
그때 정말 몰랐어요. 마음 아파요. 힘에 겨워 쓰러질 때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삶에 지쳐 세상 초대 가수와 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때 그 시간으로 저희가 또 추억 여행 다녀오는 동안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먼저 오늘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오늘 월정원답게 아주 그 심사위원으로서 머리가 아픈 그런 심사였습니다. 우리 진또개백이 부르신 강신용 씨 풍채에서 느껴지는 만큼 소리도 좋고 노래 맛을 잘 내서 아주 잘 하셨습니다. 무대를 즐기시는 모습도 아주 좋았고요. 우리 사랑아 한경숙 씨, 이 노래는 곱게 부를수록 좋은데 소리가 좀 투박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이 곡은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제가 만든 노래의 멜로디하고 많이 달랐어요. 원곡을 좀 더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빈지게 부르신 나희진 씨, 감성 좋고 노래 전달력이나 표현력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모르나바 부르신 한은우 씨, 좀 더 소리에 힘을 빼서 가볍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브로라 바라마 임채동 씨, 노래를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불렀지만 좀 2% 부족한 느낌, 그건 세련미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또 소리가 또 많이 오바된 것도 흠이었고요. 또 자, 여자 일생을 부르신 이가혜 씨, 전에도 느꼈지만 트로트를 하기에 참 좋은 소리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감성도 좋고 테크닉도 좋고, 다만 소리에 힘이 좀 더 붙어 있으면은 아주 좋은 노래가 되겠다, 인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의 최고의 자리 월장원에 등극하시겠습니다. 아우, 너무 떨리는데요. 그래요. 자, 그럼 먼저 빨리 발표해야 되겠어요. 자, 웰빙 노래 세상 오늘의 월장원은 여자 일생을 부르신 인천의 이가야 씨 축하드립니다. 우! 네, 임수정 씨로부터 네 상패 받으시고요,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예예. 예. 네, 악수도 하시고요. 네, 자, 웰빙 노래 세상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이가야 씨께서 월장원 하셨다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밖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요.